오는 16일 치러지는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사전투표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주소 관계없이 선거지역의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 첫날인 11일 오전 은평구 녹번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는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는데요. 김미경 은평구청장도 사전투표에 참여하며 주민들의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교육은 100년지 대개인데요. 오늘은 사전투표인데요. 11일, 12일 사전투표를 하고 16일에 본투표가 있습니다. 본투표 가면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또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가까운 곳에서 투표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꼭 투표하십시오. 사전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투표하러 갈 때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사전투표소 위치와 서울시 교육감 후보자 공약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